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가을은 꽃과 잎이 모두 아름다운 계절이죠. 잎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 웨딩질레인데요.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재 꽃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 하고 있습니다. 질레는 야생 장미를 일컫는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꽃망울도 많이 생기고 꽃의 색감도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벨벳 질레는 웨딩 질레와 다르게 조금 더 붉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꽃이 앵두처럼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벨벳 질레 그리고 웨딩 질레 모두 햇빛을 좋아하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 잘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하고 생명력도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러브유 국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번 국화, 이렇게 아직 꽃망울이 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약간 꽃이 피어나면 꽃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피어난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 꽃을 보지 못했는데 확실히 독특하고 예쁜 느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되는 1번이었고요. 2번 역시 자세히 꽃잎을 보면 이렇게 안으로 살짝 말려있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빛깔과 주황, 주홍빛이 적절하게 섞여서 예쁜 꽃을 가지고 있는 2번 국화 되겠습니다. 3번 국화도 요즘에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인데요. 그린 색상, 연두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사한 느낌과 상쾌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러브유 국화 중풍 3번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죠. 일반적이지 않은 색상이기 때문에 싱그러움과 인기를 도루 갖추고 있습니다. 4번 국화는 연분홍빛깔인데요. 겹꽃으로 풍성한 느낌으로 피어난 국화 되겠습니다. 국화는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햇빛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든 꽃대는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면 새순이 나와서 새로운 꽃망울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 가지 사이사이 묵은 잎이 생긴다면 제거해 주시면 식물이 통풍이 원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국화 모아두고 보면 또 너무 화사하고 색다른 느낌 있죠. 6번은요,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에 핑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듯 그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국화 6번 되겠고요. 7번 국화는 노란빛, 주황빛이 적절하게 섞인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물 중에 아직 꽃이 피어나지 않은 식물들은 정확한 색상이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다음은 진달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향기 진달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향기가 은은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성입니다. 꽃의 색상은 연한 분홍 색상이고 별처럼 피어나기 때문에 매우 청순하고 반짝반짝이는 특징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향기 진달래 이렇게 중품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 키도 크고 예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 꽃망울도 생기고 있는 가정입니다. 진달래와 같은 식물, 만병초와 같은 식물들을요, 분갈이하거나 식재를 하실 때에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사토와 모래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빠짐이 좋다고 하면 물을 주셨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땅에 잘 스며들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을 주시고는 통풍을 잘 식혀주시면 진달래, 만병초과 식물들 아주 잘 자라나게 됩니다. 햇빛이 잘 뜨는 곳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직사 광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꽃 하나하나 색상도 예쁘고 화형도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들이 전반적으로 양지, 반양지, 음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꽃 묘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이죠. 그래도 너무 그늘 같은 경우에는 우짜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햇빛 드는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는 게 저는 딱 좋더라고요. 베란다 창문 앞처럼 밝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비레아 만병초 꽃 색상 예쁘죠? 비레아 만병초 진달래과의 상록 관목으로 고산지대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른 만병초와 또 다르게 온도가 잘 맞으면 1년에 3회에서 4회까지 꽃이 피어
원합니다. 농원에 낑꽃나루 예쁜 꽃 보여주는데요. 15cm 중품은 동일품으로 하나 있고요. 소품은 구매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장미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미는요, 기본적으로 생명력도 강하고 월동도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간 장미부터 말린 장미 색상을 하고 있는 톤 다운된 장미까지 다양한 종류의 장미가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예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미는요, 은은하게 향기도 있는 사계 장미 되겠습니다. 연속 개화성이 뛰어난 장미인데요. 사계 장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고는 60에서 90cm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또 내병성도 엄청 좋거든요. 다른 장미 품종에 비해서 병충해나 탄저병에 강한 것이 특징인 장미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장미가요, 여름철에는 꽃 화형이 조금 작은 느낌으로 피어나다가 한번 겨울에 저온처리를 겪으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봄에 꽃이 다시 피게 되면 화형도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요, 일교차가 적죠. 낮에도 뜨겁고 밤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미가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을 겪으면서 장미가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를 모았다가 봄에 열심히 꽃을 피워주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 추워서 싫다고 하지만 식물들에게는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노란 푸르테 장미 화형도 예쁘고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장미입니다. 푸르테 장미 역시 연속 개화성이 뛰어난 장미입니다. 향기도 좋은 장미 되겠습니다. 수고는 120에서 2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장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미의 키가 컸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푸르테 장미 좋습니다.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날 것 같아요. 저희 장미의 수고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50에서 100cm 내외인 경우에는 펜스 옆에 이렇게 식재를 두셔도 좋고요. 200cm 정도까지 되는 장미는 또 울타리나 지지대 옆에다 식재를 해두면 또 연출하기 너무 좋죠. 다양한 수고의 장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 품종을 키워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 색감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장미는 체리 온 파이어라는 장미고요. 향기 있고 역시나 연속 개화성 좋고요. 수고 아담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저희 화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카푸치노 장미입니다. 색감이 실제로 보면 더 예쁜 카푸치노 장미는요,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예쁘고 화형도 예쁘죠. 저희 장미 카푸치노 역시나 노즈 월동 너무 잘하는 장미고요. 피고지고를 반복해 주는 장미입니다. 내병성 좋은 장미 되겠습니다. 장미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색감이 다 예쁘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도 예쁩니다. 오늘 보여드린 뉴 장미 이외에도 이전에도 장미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 장미 저희가 화단에 띄워 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면 역시 아직까지는 구매 가능하십니다. 아름다운 장미 보여드렸으니 튤립 9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무려 10종류의 튤립 9근 들어와 있는데요. 각 종류별로 한 구씩 19세트 특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번호당 낱개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튤립 9근은 저온 보관하셨다가 추석 지나고서 식재해 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연두빛 농원 1일초 5정도 보여드릴게요. 1일초는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매우 큰 편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1일초라는 말은 우선 매일매일 꽃이 지고 새롭게 피어난다는 의미에서 가져온 식물이라고 합니다. 1일초는요, 항상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화단의 요정 같은 식물이죠. 저희 1일초는 택배 보내드릴 때 항상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득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드리셔도 너무나 좋은 식물이죠.
요즘에 정말 국화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국화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티 국화 소국입니다. 이름처럼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색상, 연보라색, 아이보리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섞여서 최대한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하면 국화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식물인데요. 가을 국화는요,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시기에는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면 간수시켜 주셔도 좋고요. 꽃에 물이 닿지 않게 아침이나 오후에 물을 한 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티 국화 5개 세트의 구성은요, 이렇게 깃털처럼 생긴 아이보리 색상 들어있고, 일반 홋 국화가 소국으로 담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국화도 정말 예쁜 국화인데요. 알렉시아 국화입니다. 다른 국화에 비해서 겹꽃으로 앙증맞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농원에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있는데요. 두 가지 함께 두었을 때 색상 더 고급지고 우아한 거 느껴지시나요? 국화는요, 물 주시고 통풍에 신경 써주시면 너무나 좋죠. 뿌리 부분에 묵은 잎도 떼주시고 시든 꽃대 제거해주시면 건강하게 국화 키워내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국화 또 보여드릴게요. 디토 국화 되겠습니다. 어쩌면 노란 국화가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줄까요? 약간 화심은 진한 노란색인데 점점 벌어질수록 연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의 마음처럼 앙증맞고 청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토 국화는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지국화 15cm를 보여드렸었는데 인기가 참 좋았죠. 이번에 10cm로 준비해를 보았습니다. 10cm 포트에 세 가지 색상이 모여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아이보리 색상인 것 같은데요. 색상 한 번에 세 가지를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이 지지국화입니다. 대구국화, 소구국화의 차이점 보여드리면 소구국화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꽃송이가 피어나는 반면 대구국화는 이렇게 꽃한 송이가 큼지막하게 존재감을 채우면서 피어납니다. 국화 분갈이 하시거나 노지에 식재를 하실 때에는 흙 상태를 보시고 상토 부분을 약간 털어서 식재해 주시면 또잘 성장합니다. 다음 국화는 포트멈 국화입니다. 포트멈 국화도 인기가 많은데요. 소국과 중국 사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아서 또 예쁜 국화 중 하나가 포트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시크라멘 되겠습니다. 시크라멘은 부근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가습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죠. 다음 식물 아스타 되겠습니다. 아스타는요, 이렇게 하얀 색상, 보라 색깔, 자주 색상, 색상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이 나는 식물이다 하여 아스타라고 붙었습니다. 아스타 역시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예쁜 꽃을 보여주죠. 구매하시면 이렇게 하얀 색상, 보라 색상, 그리고 약간 자주 빨간빛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아서 정확한 색상은 모르는데요. 두 가지 색상이 좀 비슷하게 중복되어 갈수 있는데 그래도 4개 구성으로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드빛 가족 여러분 중에 음목서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함박 자스민과 마찬가지로 음목서도 꽃이 피어나면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15cm 포트 중품으로 드리실 수 있고요. 뾰족뾰족한 잎이 아름다운 것이 음목서죠. 노지 활동은 하지 않으나 베란다로 화분은 들여놓고 겨울이 나면 무리 없이 자랄 수 있는 음목서입니다. 다음 식물은 백이롱 되겠습니다. 4개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이롱 가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화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화류 백이롱입니다. 화단 가꾸시는 분들은 백이롱은 필수인 식물이기도 하죠. 화단 장식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식재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햇빛이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좋죠.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햇빛이 가득히 들어오는 공간에서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말은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역시 국화인데요. 국화 중에서도 20cm 플라스틱 포트에 담겨 있어서 매우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풍성하고 건강한 삼색 국화입니다. 가을에만 만날 볼수 있는 국화가 너무나 예쁜 계절입니다.
달달한 느낌의 분홍 색깔, 생기로운 노란 색깔,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까지 아주 잘 어우러지는 삼색 국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국화 특유의 건강함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러한 대형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국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주 색깔 국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폭은요, 30에서 4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약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화 이렇게 자주빛깔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무게감 있는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화지의 절기를 상징하는 식물이 가을 국화 되겠죠. 애플 블라썸 역시 있습니다. 거리 화분에 식재를 해두었기 때문에 걸어서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가을의 향기까지 담아둔 것이 가을 국화의 매력이죠. 다음 식물은 갯꽃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늬가 있는 무늬 갯꽃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늬 갯꽃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습한 공간이나 산지, 바위 틈 사이에서도 매우 뛰어난 생명력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일반 갯꽃화 되겠습니다. 무늬 갯꽃과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죠. 잎장이 비교해보면 더 작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잎 끝에 테두리 부분에 무늬가 없는 거, 깔끔한 초록 빛깔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펜닥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색상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도 꽃이 계속해서 피고 지는 이집트 별 꽃이라고도 불리는 펜탄스입니다. 다섯 갈래로 벌어지는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너무나 생명력이 강하고 앙증맞은 꽃도 너무 예쁜 초화화 되겠습니다. 저희 농원에 하단 공간에 빈틈이 있길래 그냥 초화화를 심어 두었는데 너무 잘 자라나고 꽃도 잘 피고 샷으로 번식도 정말 잘 하더라고요. 잎과 줄기는 연약한 듯 보이지만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잎 특유의 통통한 부분에 물을 잘 저장을 하기 때문에 건조에도 강한 식물이 초화화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분홍 샤프란 나와 있죠. 농원에는요, 분홍 샤프란 이외에도 하얀 샤프란, 히브란서스,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운 제프란서스, 빨간 색상의 꽃이 예쁜 레일릴리까지 다양한 굵은 식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알레움은 동글동글 꽃을 피워내는 여러 해살이 굵은 식물이죠. 꽃대가 높게 자라나고 커다란 막대 사탕 같은 둥근 꽃이 동동동 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리움 식재하는 장소는 햇살이 가득히 들어오는 양지 바른 장소 좋습니다. 어떤 식물과 함께 식재를 해두어도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채꼬리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원이나 화단에 식재해두는 야생화 종류로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노즈 활동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이는 지금 보여드리는 헬레니움과도 마찬가지죠. 헬레니움은요, 꽃이 귀여운 느낌 가지고 있지만 색상은 정열적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이 넘칩니다. 서양 등골나물 베이비 조입니다. 외성향 등골풀이라고도 불리죠. 15cm 보트에 있고요. 아메리칸 블루가 또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메리칸 블루도 정말 인기 많았죠. 정원 갈 꿀 때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가을 정원과 정말 잘 어울리는 컬레옵시스 루비스타 되겠습니다. 색상 노을 받으니까 더욱 예쁘죠. 가을에 잘 어울리는 식물이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느낌이 초코 코스모스와 선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농원에 총 다섯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색상 하나하나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에키네시아 특징은요, 추위에도 너무 강해서 겨울에 끄떡없이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름철에 아주 뜨거운 직사 광성원에서도 끄떡없이 꽃을 보여주고 그 꽃이 가을까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농원에는 각각 다섯 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키네시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두 가지 종류의 바늘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바늘꽃도 가오라라고 불리면서 정말 인기가 많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늘꽃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바늘꽃이고요. 조금 더 진한 느낌 가지고 있는 것이 진한 일반 바늘꽃입니다. 배롱나무도 농원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색상도 진하고 예쁜 친구들입니다. 배롱나무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보온 대책을 강구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진한 루비 색상의 겹으로 피어나는 갓꽃입니다. 묵은둥이 굵은 대가 튼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10cm 포트의 소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호접입니다. 남아메리카 원산지인 콩가식물 상록 단연초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죠. 12월까지도 꽃을 보여주죠. 용담은요, 중품 소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라, 분홍, 하양 세 가지 색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